6.25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유해가 7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였던 카폰 신부는 책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헌신적인 사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교황청은 카폰 신부에 대한 시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다 포로 수용소에서 선종한 에밀 카폰 신부. 카폰 신부의 유해가 7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 5일 치아기록과 DNA 대조 등을 통해 카폰 신부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700명의 신원불명 전사자들이 묻혀있던 하와이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매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6년 체코 이민자 후손으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1950년 군종 신부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중공군의 포로로 잡혔고 이듬해 폐렴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포로 수용소에서 선종했습니다. He had his apostles gathered about him one day and he said to them,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하지만 전쟁터와 포로 수용소에서 보여준 카폰 신부의 헌신적인 사목은 살아남은 이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폰 신부는 포로로 잡힐 것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부상자들을 도왔고 포로 수용소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병사들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카폰 신부가 적군인 중공군 부상자까지 헌신적으로 보살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He didn't care for himself. He was always interested in helping others, helping his fellow man, somebody that was in need of help or somebody that was down spiritually or something. 카폰 신부 이야기는 1954년 출판된 책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정진석 주일경이 이 책을 번역해 종군 신부 카폰이란 이름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터에서도 인류애를 실천한 카폰 신부의 공로를 인정해 2013년 최고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He never lost his faith. If anything, it only grew stronger. At night, he slipped into huts to lead prisoners in prayer, saying the rosary,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offering three simple words, God bless you. One of them later said that with his very presence, he could, just for a moment, turn a mud hut into a cathedral. 유해 발굴과 함께 카폰 신부 시복 운동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교황청 시성성은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출신 교구인 미국 위치타 교구는 카폰 신부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